예. 자, 여기까지 뭐 혹시 질문 있으면은 하시고 질문 없으면은 그 다음 원가에 추정할 겁니다. 네. 예. 629페이지. 원가의 추정이다, 그죠? 원가의 추정이라는 말도 그대로 추정해 보는 거죠, 그죠? 돈이 얼마 들어갈지 그 금액을 예상해 보는 겁니다. 알겠죠? 추정한다. 추정. 알았죠, 그죠? 잠깐 그러면은 거기 한번 보세요. 책 교재 봅니다. 630쪽을 보세요. 그 630페이지에 그 기본 문제 1번 한번 보세요. 찾았죠? 자,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6월 달에 70개를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노무비 추정이 얼마냐 물어보는 거잖아. 그죠? 그럼 자료를 보니까 지난 1월부터 5월 달까지 주어져 있죠. 그 1월 달부터 5월 달이 지난 자료를 가지고 다음 달 6월 달에 예상되는 노무비를 예상 추정해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런데 방법이 고저점법 시작. 고저점법. 고가 무슨 자죠? 높을 고자. 고저 낮을 낮다 이 말이죠. 고저 요걸 이용하자. 알았죠? 고저 제일 높았던 거 찾아보세요. 몇월 달이죠? 4월이죠. 50개 만들 때 72만 원 들어갔다. 50개 만들 때 돈이 72만 원 들어갔다. 제일 낮은 거는 몇월 달이죠? 1월 달. 10개 만들 때 얼마 들어갔죠? 16만 원 들어갔다. 요거 차이. 요거 차이를 가지고 원가를 추정해 보는 방법. 이걸 뭐란다? 고저점법이라 합니다. 알았죠? 예. 고, 저. 제일 높았던 거와 낮았던 거. 이 원가를 추정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번 지금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고, 저, 점법. 이거는 예상해 보는 거죠. 그죠? 다음 달에 예상. 이것도 우리 학습 곡선을 이용하는 방법. 학습 능률 곡선을 하기도 하고, 학습 능률을 하기도 하고. 이게 또뭐 삼포도법. 방법입니다. 회귀분석법.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시험에 나온 적 없고, 이것만, 이게 네 번인가 다섯 번 나왔었죠, 그죠? 우리 시험에. 이렇게 추정해 보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안 나왔고, 이것만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막, 이 범위도 여기까지 나오면 많이, 우리가 많이 들어왔죠, 그죠? 아무튼 지금 하고 있는 게 고저점법입니다. 제일 높았던 거, 제일 낮았던 거다, 그죠? 그래서 그럼 여기 얼마 나올까요? 계산해 볼수 있잖아, 그죠? 분모는 50에서 10을 빼니까 40이죠. 분자는 72만 원에서 16만 원 빼면 얼마죠? 56만 원이죠. 요거 계산하면 얼마죠? 14,000. 14,000 항이 나오잖아, 그죠? 요게 14,000원 하는 게 이제 금액이 나온다고 계산하니까 요 14,000원 개당 14,000원이죠. 요게 개당 한 개에 14,000원이다. 이래 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문제 다시 보세요. 우리가 6월 달에 예상 생산량이 몇 개죠? 70개. 한 개에 14,000원. 다음 달에 70개를 예상하고 있다. 그럼 돈이 얼마? 왜 98만 원이잖아.
한개 14,000원, 두개 28,000원, 10개씩 이거 비례비하죠. 비례비. 이런 걸 우리가 묶어서 변동비다. 수량에 따라서 금액이 커지죠. 그죠? 변동비. 그럼 변동비랑 98만 알았다. 그럼 여기다가 우리는 이제 고정비를 합한 게 이게 원가잖아. 그죠? 그럼 고정비를 찾아줘야 되겠다. 그죠? 고정비. 자. 지금까지는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죠. 그죠? 개당 14,000원인데 70개니까 98만이다. 알았죠? 자, 이거 보세요. 고정비 찾는 방법은 한 개 14,000원인데 10개를 만들었다. 여기 평균 14,000원이다. 그죠? 10개면 얼마일까요? 14만원이죠. 자, 그런데 10개를 만들면은 14만원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는 얼마 들어갔죠? 16만원 들어갔잖아. 생산 수량하고 관계없이 얼마 더 돈이 더 들어갔죠? 2만원 더 들어갔죠? 요 2만원이 고정비라 이랍니다. 고정비. 예. 그럼 이때 요걸 만사, 여기 곱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 14,000원, 50개면 얼마? 70만원이죠. 50개를 만드는데 70만원 들어가야 되는데 72만원 들어갔다. 얼마 더 들어갔죠? 2만원. 그죠? 그래서 요걸 뭐라 한다? 고정비. 더하면 얼마? 100만원. 답. 요래 구하는 거 우리가 고저전법이라 이랍니다. 알았죠? 고저전법. 뭐 알고 보니 그죠? 한번 정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면은 뭐 어려운 거 아니다. 그죠? 이런 걸 충분히 우리가 예, 풀 수 있겠다. 그죠? 아, 이게 고저전법이구나. 자, 그럼 하나 해봅시다. 직접 한번 해봅니다. 뒤로 안 가보세요. 632쪽에 1번 문제.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네. 그죠? 한번 해봅니다. 1번 한번 해봅시다. 1번 문제. 1번. 자, 문제 보니까 고저전법을 이용하여 9월의 노동시간을 2700시간으로 추정한다면 난방비가 얼마냐 묻습니다. 그죠? 고저전법이다. 마찬가지. 그러면은 고저. 그럼 자, 그 보니까 제일 높았던 게 몇월 달? 6월 달. 몇 시간 작업할 때? 3650시간 작업할 때. 그 시간이나 생산량 조업도를 분모로 둡니다. 쉽게 숫자 적은 걸 밑에 두면 됩니다. 큰 걸 위에 두고 금액을 위에 두세요. 이걸 반대로 해도 답은 나오지만은 굉장히 복잡해져 버리죠. 그죠? 0점 막 이렇게 나오니까 항상 조업도를 밑에 둔다. 분모로 둔다. 알았죠? 조업도라는 거는 수량이나 시간, 금액을 분모로 두고 금액이 아무래도 크니까 큰 줄 위에 두세요. 이렇게. 예, 그래야 시간당 얼마, 그죠? 한 개당 얼마 이렇게 쉽게 알 수 있잖아. 그죠? 그럼 제일 낮은 거는 제일 낮게 우리가 난방비가 제일 적게 나올 때가 몇 월 달이죠? 4월 달이네. 2050시간 작업할 때 돈이 얼마 나왔죠? 13,400원이다. 끝났다. 그죠? 이거 계산하면 되잖아. 자, 요걸 계산하면은 분모는 1600, 분자는 얼마냐? 6400. 요거는 나누니까 4원 나오네. 그죠? 4. 요거는 시간당 4원이다. 그죠? 그죠? 여기 시간이, 단위가 시간이니까. 한 시간에 4원 돈이 들어간다. 그럼 지금 문제 보니까 다음 달에 몇 시간 예상되죠? 2700시간. 그러면은 한 시간에 4원이고 2700시간이면 얼마죠? 1800. 이걸 뭐라 한다? 변동비. 이걸 변동비로 한다. 그럼 우리는 원가라는 거는 변동비와 고정비를 합한 거다. 그죠? 요게 원가. 예상되는 추정 원가를 구하면은
고정비를 더해줘야 되죠. 고정비 찾는 방법. 조금 전에 했잖아. 그죠? 1시간에 4원, 2050시간이라면 얼마죠? 그렇죠. 8200원. 그럼 2050시간에 8200원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돈이 들어갔다는 거는 더 많이 들어갔다. 그죠? 얼마 돈 들어갔죠? 5200원. 이걸 고정비를 한다. 알았죠? 그죠? 마찬가지. 시간당 4원, 3650시간이면 얼마죠? 시간당 4원에 곱하면 얼마 되죠? 14600원. 그 14600원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는 이거 들어갔으니까 요거 차이가 얼마? 5200원. 같잖아. 그죠? 고정비는 항상 같이 나와야 되죠. 요거 더하니까 얼마? 16000원. 알겠죠? 요래 구하는 게 고조정법입니다. 아니, 두 문제 풀어보면 알 수 있잖아. 그죠? 그럼 이제 연습하면 되지 뭐. 그죠? 반복. 알았죠? 이걸 뭐라 한다? 고조정법. 알았죠? 예, 됐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야, 이건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일단은 저기고, 나중에 한번, 요거는 한번 해드릴 겁니다만은, 아, 이게 시험에 안 나온 적 없습니다. 20년 동안 안 나왔으니까. 그죠? 나올 확률이 좀 적죠. 그죠? 아무튼 나왔던 거 안에서도 한 20년 나왔으니까 나올 거 다 나왔죠. 그죠? 거의 다. 그죠? 나올 만한 유형은 거의 다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출제하는 사람은 약간 자꾸 변형하기를 좋아하잖아. 그죠?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에 사람이 냈던 것보다 내가 조금 색다르게 내기를 원하죠. 그죠? 자꾸 문제 약간 변형을 시킵니다만은 뭐 약간 변형된 건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뭐 또 좀 많이 좀 이상한 문제 이런 거는 또 그죠? 그런 거는 또 뭐 풀 수 없으면 할 수 없는 거고 그죠? 자, 오늘 복습 문제 보세요. 자, 이래서 이제 우리가 일단은 그죠? 1월, 2월 과정에 이제 진도는 이렇게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죠? 그 3월 한 달 동안에는 이제 기출 문제 푼다 그랬죠? 그리고 또 다시 또 4월, 5월 또 두 달 동안에 다시 또 문제 풀이 이런 식으로 과정. 1번. 그 1번에 보면은 생산 자료가 다음과 같다. 묻는 말. 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비는 정공정을 통하여 균등에 발생한다. 평균법에 의해서 할 때 완성품 환산량이 몇 개냐 묻습니다. 자, 우리는 일단은 이게 평균법 하는 식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 평균법 하는 거는 뭐죠? 초, 당, 완말말. 그죠? 지금 묻고 있는 게 뭘 묻고 있죠? 완성품 환산량 묻죠. 완성품 환산량이 뭐죠? 분모. 요거 몇 개고, 문제가, 그게 뭘 묻는지를 알고 나면은, 아하, 요거 몇 개냐 묻네. 그럼 완성 몇 개인지 보세요. 완성이 몇 개? 몇 개 나와 있죠? 그거 있잖아, 그게. 99,000원. 말이 몇 개죠? 말. 네? 예, 18,000 맞죠, 그죠? 가온비는 균등에 발생한다 그랬고, 40%만 해야 되잖아요. 45,000개에 40%니까 18,000개다. 이게 답인데, 뭐, 이거 더한 거. 알겠죠? 예. 알고 보면 간단하죠, 그죠? 조금만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복습하면 됩니다. 예, 두 번째 문제가 뭐죠? 교환이네. 내 건 있고. 교환 나왔다. 장부와 시가. 그죠? 장부와 시가. 자, 보세요. 그게 지금 내 거. 대전회사는 우리를 봅니다. 그죠? 우리 회사의 장부가 얼마짜리죠? 장부가. 내가 300만원 주고 샀지만은, 강가 누계가 180만원 됐다. 그러면 장부 얼마? 그렇죠. 120만원이지. 거기에 지금 시가는 얼마라 그랬죠?
100만 원. 그죠? 이거는 100만 원이고, 시가는 100만 원이다. 다음, 내가 취득한 자산. 돈도 추가로 지급했네요. 그죠? 현금을 130만 원 지급했다. 이쪽은 자료가 없네. 없죠? 없어도 관계없다. 그죠? 이건 안 주어졌습니다. 요거 주고 요거 받아왔는데, 지금 물어보는 거, 취득 원가 얼마냐 물어봤는데, 상업자 실질이 뭐라 그랬죠? 있다 그랬죠? 있다. 내거 뭐? 시가. 내거 시가인데 요 금액이지만 현금이 나갔죠? 더하면 얼마? 230만 원. 답. 그죠? 그럼 있다 그랬습니다. 손익이 있다 하면 손익 얼마고, 손익은 요거 차이라 그랬죠? 120만 원 주고 샀던 게 100만 원 됐다. 내렸네. 손해봤네. 20만 원 손실. 답이다. 그죠? 몇 번이죠? 3번. 다음, 3번 문제. 현금 흐름표. 자, 우리 현금 흐름표는 현금 기준과 여기에 발생 기준이다. 그죠? 현금 기준에서 발생 기준 요 전환하는 건데, 요게 원래는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게 그죠? 자산의 증가는 플러스, 부채 증가는 마이너스, 수익은 플러스, 비용은 마이너스. 물론 자산 감소는 마이너스, 부채 감소는 플러스죠,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이제 발생 기준에서 현금 기준 할 때는 이걸 부동 방향 반대로 이 부호를 반대로 해야 되잖아, 그죠? 요게 마이너스 플러스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우리는 그냥 하고 마무리 계산을 이래 하자 그러죠, 이렇게. 그죠? 우리는 이제 편법을 쓴 거죠. 그럼 이제 거기서 이렇게 묻잖아, 이렇게 물으면은 정상적으로 대답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현금 흐름표 이거 정상해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자산 증가는 어떻게? 마이너스, 부채 증가는 플러스, 수익은 마이너스, 비용은 플러스. 알았죠? 예. 바꿔줘야 되지, 그죠? 원래대로 물을 때는 우리는 편법을 썼으니까. 1번 보세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계산한다. 평가 손실은 비용이죠. 비용 어떻게 해? 플러스. 맞네. 2번. 토지 처분 이익은 수익이잖아. 수익은 뭐다? 마이너스. 맞네. 3번. 자차는 발행 차금 상가금 비용은 플러스. 맞네. 매출 채권의 감소. 자산의 증가가 마이너스니까 자산의 감소는 플러스. 맞습니다. 그죠? 마지막에 미지급 비용의 감소, 부채 감소, 부채 증가는 플러스, 부채 감소는 마이너스 해야 되는데, 플러스는, 틀렸네. 답, 틀린 답, 5번. 이해되죠? 그죠? 예. 원리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4번. 선입순서법이다. 이거는 그죠. 100개. 다음에 1100개 사왔다. 그리고 900개 팔았다. 이거 100개 팔고 여기서 800개 팔아서 300개 남았다. 그리고 또 800개 사왔다. 그리고 1050개 팔았다. 300개와 요거 몇 개? 750개. 50개 남았네. 그리고 200개 또 사왔다. 요게 기말 재고. 50개와 200개 남아있다. 50개는 얼마짜리죠? 650원짜리. 200개는 얼마짜리죠? 750원짜리. 요거 얼마고 묻네, 그죠? 32,500원. 요건 얼마? 15만 원. 더하니까 182,500원. 답은 4번. 그죠? 5번에서 잘못된 거몇 번? 2번 정답. 6번 재고자산 해준을 묻고 있다. 이거 우리 알고 있잖아. 그죠? 상품계정, 기초상품, 기말상품, 매입, 매출원가. 그죠? 예. 그렇죠?
재고자산 회수를 하는 거는 이 매출원가에다가 요거 두 개 평균 나눠준다, 그죠? 요게 회전율. 요거 두 개 평균을 나눠주면 되죠? 예, 그럼 대입합니다. 거기 보니까 지금 1월 1일에 재고자산은 30만원, 기초재고자산은 30만원이다. 기말에 재고자산은 40만원, 회전율은 2.5회. 자, 보세요. 요 몸에 이거 지금 구해봐라 그랬잖아. 요거 평균하면 얼마죠? 35만원. 요거 나누기 요거는 요거 나왔다. 그러면 요 금액을 곱하면 되죠? 곱하기 하면 얼마죠? 예? 아니지. 87만 5천원이죠. 그럼 끝났네. 답 나왔네. 더하고 빼면 답이잖아. 그죠? 97만 5천원 정답. 다음 7번.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열과 배부열 계산해 보세요. 자, 우리 이거. 예정과 실제. 그죠? 예정과 실제다. 실제는 그거 주어졌죠? 9만원. 예정을 찾아서요. 차이 분석. 자, 예정 보세요. 그거 보니까 지금 예정 제조 간접비가 10만원이고 예정 시간은 1000시간이다. 그죠? 시간당 얼마? 100원? 100원이잖아. 실제 몇 시간? 800시간. 그죠? 10만원, 1100원에다 팔면 얼마? 8만원 나오네. 예정 차이 많은 생겼다. 적었다. 무슨 배부? 과소. 지금 물어보는 거는 요거 물어봅니다. 요거 하고 요거 물어보네. 그죠? 배부율은 얼마? 100원. 배부액은 8만원. 정답 5번. 묻는 말이. 다음 8번 문제. 8번은 강가상가. 취득원가 400만원 주고 샀다가 이걸 팔았다. 이걸 팔았는데 150만원에 팔았다. 요 방법은 무슨 법? 정률법을 하세요. 정률법이다. 그죠? 그러면은 정률법이니까 1년도와 2년도 두 번 해야 되겠네. 그죠? 1년도는 400만원에다가 정률은 40%. 그런데 1년도는 지금 1년이 안 되잖아. 3개월이죠. 그죠? 12분의 3, 10월 1일 날 했으니까. 그 요게 160만원. 160만원에다가 4분의 1을 하니까 40만원 나오네. 그럼 2년도는 여기서 빼고 나면 얼마죠? 360만원. 이 360만원에 40% 하니까 144만원. 더하니까 184만원. 강가 누계는 184만원이다. 요거 빼고 나면은 216만원 나오죠? 216만원짜리를 150만원에 팔았다. 손해봤네. 얼마? 66만원 손실. 3번. 다음에 9번. 9번은 주당 입고한다. 그죠? 1월 1일에 주식수가 몇 주냐? 4만 주가 있었다. 3월 1일 날 무상증자를 실시했다. 만주. 4월 1일 날 유상증자 발행 12,000주. 11월 1일 날 자기주식은 취득 6,000주를 취득했다. 그리고 이날 이익이 얼마 생겼냐? 3,000만원 생겼고 우선주들에 대한 배당만 빼야 되죠. 1,000만원의 배당률은 10%니까 100만원. 요거 빼고 나서 주식수로 나눠주면 된다. 그죠? 당기순이익에다가 우선주 배당금, 배당금 1,000만원에 10%니까 100만원 빼고 주식수로 나눠주면 돼요. 요게 몇 주죠? 계산하면 되잖아. 그죠? 자, 보세요.
4만주에다가, 그죠? 발행은 플러스, 취득은 마이너스다, 그죠? 월할 예산, 요거 몇 개월? 9개월. 요거 몇 개월? 두 달. 요거 하니까 천주 마이너스. 요거 9천주 플러스. 무상증자는 그냥 플러스 하죠, 그죠? 이거는 월학에서는 안 한다. 그죠? 플러스. 알았죠? 그럼 몇 주죠? 5만 8천 주. 주당 얼마? 500. 5번 답이다, 그죠? 다음 10번. A에서 10%, 1%, 3%, 6%, 10%다, 그죠? 그럼 2만 원 예상 10% 2만 원에다가 비용 지출된 거 14,000원. 요거 빼고 나면은 잔액 6,000원 남았다. 두 번째 30만 원에 10% 아마 3만 원이죠. 4만 원 나갔다. 자, 이거 보세요. 6,000원 있었잖아. 3만 원 예상했죠. 얼마? 36,000원에서 4만 나가버리잖아. 이거는 뭐 됐죠? 충당, 제로 돼버리잖아. 마이너스가 아니고 제로. 그죠? 없어져 버렸고. 그리고 4만 원에서 3만 원 빼고 나면 얼마 남죠? 10,000원 남았네. 정답 2번. 2번이 답이다. 11번. 11번. 단기 손익 얼마고? 73,500원짜리가 그죠? 56,000원 됐다. 얼마 내렸죠? 17,500원 내렸죠? 그럼 단기 손익 17,500원 손실 생겼고. 매도로 보세요. 매도는 기타 포괄 손익이죠? 112,000에 6,000원 됐다. 6,000원 내렸네. 손실 6,000원. 답은 몇 번? 4번. 4번이잖아, 4번. 그죠? 4번. 12번. 잘못된 거. 몇 번? 2번. 액면 이자율보다 낮을 때는 높을 때죠. 그죠? 액면 이자가 낮아야 되죠. 그죠? 액면 이자가 낮아야 할인 발행. 액면 이자가, 이거는 지금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보다 낮다는 거는 액면 이자율이 높다는 말이잖아. 할증 발행 이야기죠. 틀린 답 2번. 예. 끝났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하시고, 예. 없으면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